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가엾은 우리 새 친구가 한 마리 있어요. 아, 여기 보면은 와 안녕, 이 친구는 바로 직박구리라는 새끼입니다. 어미 둥지에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주 오는 친구가 직박구리 새끼가 땅에 있었다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. 예전에 제가 참새를 보살펴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잘 먹거든요. 자, 이 먹이를 먹는 거를 보면은 우선은 굉장히 잘 먹는 거 봐서는 친구가 잘 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집이 너무 안 좋지만 제가 이제 지푸라기로 집을 좋게 꾸며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환기도 잘 되게 해주고 주기적인 먹이를 밖에 나가서 채집을 해서 주기도 할 건데 우선은 배고픈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먹이를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해서 직박구리 친구가 나중에 많이 커지고 성장을 하면 자연에 날려보내줄 생각입니다. 자 우선은 제 손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에이구 미안해. 그래도 다행히도 이 친구가 다리가 다치거나 날개가 다친 게 아닌 것 같아요. 에이구. 다행히도 어디 다친 거 없이 잘 와줬어요.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. 나중에 자연에서 아이고 아직 날 수 있구나. 아이고 괜찮아 미안해. 알았어. 아이고 날 수 있었구나. 자 여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집으로 잘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직박구리 성체 사진은 바로 여기 있는 친구가 나중에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디 다치지 않고 날개도 잘 펼치는 거 봐서는 먹이만 잘 먹인다면 잘 클 것 같네요. 자,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귀뚜라미 한 마리만 더 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참고로 땅에 떨어진 새들을 만나면 먹이는 싱싱한 걸로 주되 죽인 다음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이구 안 먹네. 자 이렇게 핀셋, 날카롭지 않은 핀셋으로 목까지 넣어줘야 돼요. 우리 직박구리 새끼가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아요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 요시. 야 저기 오골계 언니가 굉장히 운다. 자, 먹이는 1시간 단위로 계속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.